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오는 9월부터 새롭게 바뀌는데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각각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새롭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각각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큰 핵심만 먼저 살펴보면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가 되는데 오는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면 27만 3천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산공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해주게 되고요.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처럼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료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더 축소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보수 외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오는 9월부터는 보수 외에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처럼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6일 날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이렇게 바뀌게 된 계산 방법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큰 핵심 살펴봤고요. 세부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연소득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건이 강화되면 현재 1,809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인데 이 피부양자 중에서 1.5%인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겠죠.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내게 되니까. 그래서 4년 동안 보험료 일부를 경감시켜줍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다르게 경감률이 적용되는데 1년 차에는 80%입니다. 만약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만약 10만 원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면 거기서 80%인 8만 원을 경감받고 2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차 때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 이렇게 2026년까지 일부를 경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사실은 강화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과세표준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까지 그리고 9억을 초과할 때 이렇게 구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에서 9억까지 그리고 9억을 초과할 때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그리고 경기 여건 때문에 바꾸진 않고 지금 그대로 5억 4천만 원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각 구간별로 소득 기준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요건과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소득 기준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거죠. 먼저 사업소득 요건을 보니까 만약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 사업소득이 없을 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만 만약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별로 소득 기준을 보니까 만약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게 오는 9월부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은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 소득으로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종합소득이 현재는 3,400만 원,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이하라면 이 구간에서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거고요.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박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쪽에 있는 사업소득 요건과 오른쪽에 있는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별로 소득 기준 이 둘 모두를 충족해야 피부양자이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이번에 보실 표는 사업소득에서 앞전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를 말한 거고요. 지금 표는 사업자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만약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가 되고요. 만약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역시나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 보시면 주의하실 게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있죠. 사업소득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이 1년에 총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14%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가 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다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보니까 이렇게 분리과세가 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인데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50%입니다. 이렇게 필요경비 5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추가로 기본공제 200만 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인데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입니다. 이렇게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역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1년 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더 해주겠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들은 표가 있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만약 총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때 총 수입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주택이 3개 이상이라면 이때는 임대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만약 간주임대료가 나왔다면 그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포함한 금액이 총 수입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때 필요경비는 60%죠. 그 60%를 공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400만 원인데 이때 이 주택임대소득, 주택에서 월세 받은 것, 이것 외에 개인의 총소득이 1년에 2,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400만 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다시 400만 원을 공제하니까 남은 건 0원. 이렇게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자, 만약 이런 경우에 총 수입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이때 필요 경비는 50%니까 50%를 공제하면 200만 원이 남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의 기타 총소득이 1년에 2,000만 원 이하라면 다시 200만 원을 공제하니까 남은 금액은 0원. 이렇게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만약에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그래서 다시 표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소득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 사업소득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그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별로 소득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이 형제 자매 있잖아요. 보통 우리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가 만약 형제자매라면 이때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만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1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1억 8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때 소득 기준은 현재 3,400만 원 이하일 때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오는 9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입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확대됐다라는 거죠. 현재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350만 원 재산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9월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하니까요. 자, 그런데 9월부터는 이 1억 5천만 원에서 무조건 5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남은 1억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가 현재 523만 세대에서 9월부터는 329만 세대로 약 194만 세대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에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9월부터는 무조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차량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일 때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참고하실 건 구매 당시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서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그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현재 175만 대에서 9월부터는 12만 대로 대폭 줄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득정률제입니다.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대해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굉장히 많습니다.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당 금액인 205.3점 올해 기준인데요. 이걸 곱해서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방식입니다. 현재 이것을 좀 복잡하니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곱하기 보험료율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그 보험료율이 올해는 6.99%, 일률적으로 6.99%를 곱하겠다. 소득정률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연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이때는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소득 기준은 22등급 637점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이제 205.3원을 곱하면 13만 770원인데 이제 9월부터는 이 1,500만 원에 소득 정률제 6.99% 이렇게 곱하면 8만 7,370원, 한 5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9월부터 소득 정률제가 도입이 되면 지역 가입자 중에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걸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지금 표 보시면 가로축이 등급이고요. 세로축이 보험료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8등급 이상은 보험료율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38등급 이하인 구간에서는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거죠. 등급이 낮을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6.99%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한다면 38등급 이하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대폭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정률제로 일정 비율을 곱하겠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그 보험료도 조금 내려주겠다라는 게 이번 개편안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연금 근로소득에 대한 평가율을 30%에서 50%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을 말하겠죠. 이런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월부터는 50%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아 보험료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미만인 대다수의 연금소득자 지역가입자 중에서 이렇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미만인 세대가 95.8%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은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소득정률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소득정률제가 보험료를 많이 깎아주니까 실제로 이 연금소득 30%를 50%로 조정했을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분들은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상인 4.2%, 8만 3천 명 정도만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죠. 현재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지역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와 직장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똑같이 됩니다. 현재 지역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14,650원인데 9월부터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맞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가 약 242만 세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인상액 전액을 감면시켜 주고요.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감면을 해 주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직장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수 외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시키는 거죠.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9월부터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인은 한 2% 정도 된다고 해요. 직장인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2천만 원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만약 연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2,1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가? 아니면 2천만 원 공제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 2천만 원 공제하고 초과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지금 표에도 그렇게 예시가 나와 있죠. 보수 외 소득이 연 2,100만 원일 때 2천만 원 공제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5,820원 이렇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게 만약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소득이 만약 연 2,400만 원이었다면 이때는 2,4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끝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표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각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 체계인데요. 화면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살펴봤는데요.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소득 기준이 낮춰졌으니까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역시나 그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유지되는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